대전 동구의 한 정육점에서 산 대패 삼겹살입니다. 포장 라벨엔 국산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고기 일부를 떼어내 원산지 검사를 해보니 한 줄 수입산입니다. 돼지열병 백신을 맞아 항체가 있는 국산 돼지는 두 줄이 나오지만 수입산은 한 줄만 나옵니다. 정육점주는 뒤늦게 오스트리아산을 국산으로 착각했다는 황당한 핑계를 둘러댑니다. 이게 국내산 그 봉지 그 라벨이 붙어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 그런 거다. 인근 반찬 가게도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에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미국산 밀로 만든 엿기름을 사용한 식혜는 원산지가 표기돼 있지 않았고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7:3 비율로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한 건데 국산만 표기돼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고춧가루를 우리는 국내산 중국산 같이 씁니다. 근데 김치에다 했는지도 전 몰랐어요. 추석 연휴를 앞둔 이달 4일부터 현재까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과 반찬 가게, 식당은 대전에서만 50곳에 이릅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구입을 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판매자분들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적정하게 해주셔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추석 연휴에도 주요 전통시장과 정육점 등을 돌며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